얘는 정수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. 소수 부분 0이 아니란 얘기예요. 정수 부분이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. 그래서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x는 세 자리니까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알파인데, 원래 0에 등호 들어가던 게 정수가 아닌 말 때문에 0에 등호 뺀 형태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.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빼면은 정수가 될 것이다. 그래서 로그의 x의 제곱 빼기 로그의 루트 x가 정수가 돼요. 이거는 2 로그 x고, 얘는 2분의 1의 로그 x니까 빼버리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예요라는 형태가 되죠. 그러면 로그 x가 3분의 2 곱하기 정수라는 말인데, 여기 정수 들어가서 로그 x 범위가 뭘까? 여기 2가 있고 0에서 1 사이니까 2점 얼마 얼마 되면 되지. 가령 여기다가 정수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, 1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되고, 2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고, 그 다음에 3분의 6이 되고, 3분의 8이 되고, 3분의 10이 되고,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중에서 2 더하기 알파 형태가 될수 있는 거, 2와 3 사이에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? 2도 안 된다 했고, 얘는 3.1이니까,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도 안 되는 거잖아. 얘밖에 없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다. 로그 x가 얘 3분의 8이니까 얘는 2 더하기 3분의 2라는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소수 부분이 k가 3분의 2예요. 420 곱하면 답은 280?